우리나라도 이제 2%대인 저성장의 늪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사실 높습니다. 이런 불경기를 반영하듯이요, 서울에서의 건물 공실률, 즉 비어있는 사무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. 특히 대기업들이 도심에서 차례로 빠져나가면서 이 공실률은 최근 부쩍 높아졌다고 하는데요. 이 건물주들은 비어있는 사무실을 채우기 위해서 렌트프리, 즉 연간 계약을 하면요, 2, 3개월은 임대료를 받지 않는 제도 등 인센티브 제도도 활용하고 있지만 좀처럼 빈 사무실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. 이 공실률은요, 2분기에 약 9.8%까지 상승했습니다. 이는 축구장 140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다고 하니 그 규모를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서울의 대형 건물들은 속속들이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. 이 도심의 한 대형 건물은요, 아예 통째로 건물 자체가 비어있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요. 이 불황의 지표를 보여주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습니다. 다음 헤드라인입니다. 요즘 학교에서의 성폭력 사건이 뒤늦게 밝혀지고 있습니다. 최근 발표를 보면요, 일부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희롱과 성폭력이 상습적으로 자행된 것이 아니냐,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인지 교육당국에서는 이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에 대해서는 보다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. 사실이요, 지난 4월부터 성범죄 교원에 대한 징계는 대폭 강화됐습니다. 이제는 성폭력을 한 교사와 교수 등은 해임 또 파면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. 즉 어린 학생들을 상대로 한 파렴치한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들은 교단에서 돌아오지 힘들도록 제도화시킨다는 것입니다. 이 교육 현장에서의 성폭력,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.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은 상식 있는 사회가 해야 할 분명한 일일 것입니다. 유용화 헤드라인 마치겠습니다.